안녕하세요. 이런집어때요의 우성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 시티에 나와봤고요. 내년 9월 입주로 아직 공사가 한창인 현장이죠. 로열파크 시티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 예약이 가능해서 모델하우스 구경을 하고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조금 비가 오고 있어서 외부 촬영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안에 들어가서 내부 인테리어 타입 위주로 간략하게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5구 타입이죠. 좀 젊으신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많이 찾으시는 타입 같아요. 5구 타입. 바닥은 일단 기본적으로 600각 포쉐린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옵션으로 제공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 옵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유상 옵션으로 지급되는 품목만 좀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TV 벽 쪽에 이제 아트월은 넓은 와이드한 대리석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소파 쪽은 이제 아트월은 유상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냥 기본 제공은 이제 실크 벽지 들어가겠죠. 이렇게 천장은 우렁 천장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59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구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A타입 촬영해드리고요. 주방 거실 완벽하게 일체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5구 타입과 좀 다르게 좋은 점이 11자형, 네, 기역자형, 11자형으로 나와 있고요. 앞에 그래도 식탁 자리, 다이닝 공간이 있어서 4인용 식탁 이렇게 간단하게 두시고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는 두 대 나와 있고요. 좋은 점이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옵션으로 선택 옵션으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비싼 옵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엔지니어드 스톤 기본 옵션 제공하고요. 주방 후드는 하츠 제품 들어가 있고요. 쿡탑은 기본 제공은 3구 가스레인지 들어가고요. 유상으로 전기쿡탑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스레인지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싱크볼은 와이드 싱크볼, 그리고 거인목 수전, 주방 환기창 잘 나져 있습니다. 그 왼편으로는 세탁실, 다용도실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도 주방 환기창 잘 나져 있어서 환기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델하우스라 없지만 이렇게 창문 밖으로 투명 유리 난간이 설치된다고 해서 개방감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파트들처럼 스마트 월패드 들어가 있고요. 각 방마다 터치식으로 패드가 다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네요. 안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다른 5구 타입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드레스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인데 드레스룸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들 보면은 5구 타입의 드레스룸 찾기가 정말 힘든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5조 화장실도 좀 특이하게 세면대 공간이랑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 공간, 그리고 볼일 볼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서 자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바쁜 출근길에나 그 간단하게 세면하실 분들은 바깥에서 하시고 샤워하실 분들은 이렇게 샤워하시면 될 것 같아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네요. 화장실에 이렇게 샤워 부스랑 워터건 설치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 한번 볼게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꽤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기창도 잘 나져 있고 드레스룸이 그래도 넓지는 않지만 좁지는 않습니다. 옷 같은 거 그리고 잔짐들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시면은 공간 활용에 정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중간방인데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이 아니라 유상 옵션 제공되고요. 천장은 우무령 천장 나와 있고 창문도 굉장히 잘 크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자, 8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 간단하게 두시고 침대 두시고 뭐 행거 같은 거 설치하셔서 자녀방이나 애기방으로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온도 조절기랑 센서 터치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나와서 복도에는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자리하고 있네요. 오른쪽 이렇게 팬트리장 열어보면은
안 쓰시는 잔짐들 간단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공간 활용에 정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현관, 전실 공간 앞쪽으로 제일 첫 번째 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쪽 방 둘 다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 조그만 거 두시고 책상 왼쪽으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의 장점이 이렇게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서 침대랑 책상만 두시고 잔여방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은 통창 나와 있네요. 개방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 보면 욕조 들어가 있어서 어린 자녀들 씻기기에 정말 좋죠. 만약에 욕조 필요 없으시면 따로 이렇게 철거하시고 샤워부스 설치하셔서 조금 넓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체형 세면대랑 그 변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왕길리어 로얄파크 시티 59A타입 촬영 마치겠고요. 평일인데도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손님들, 방문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촬영 도와드렸습니다. 우측 상단 보시면은 분양 관련해서 문의번호 제가 적어놓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